미꾸라지류 토종어종인 미꾸리는 해충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가 한강변에 출몰하는 동양 하루살이와 모기를 생태 친화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미꾸리 5만 마리를 경기 지역 도시마천 13곳에 방류했습니다. 구영실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여주와 남양주 등 한강변에서 빛을 따라 집단으로 출몰하는 동양 하루살이 무리. 하루살이목에 속하는 곤충을 칭하는 동양 하루살이들로 인해 도시마천 인근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합니다. 하루살이나 그 벌레들이 여기 저 몸에 달라붙고 거기서 날아다니고 그러면 그걸 손짓 발짓 해내라고 상당히 그 불쾌감이 있죠. 그래가지고 산책하고 그러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동양 하루살이와 모기를 생태 친화적인 방법으로 퇴치하기 위해 경기도가 미꾸라지류 토종어종인 미꾸리치어를 경기 지역 도시마천 13곳에 방류했습니다. 방류한 어종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미꾸리로 성어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잡아먹는 천적 어류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방류한 양은 총 5만 마리. 방류 대상 하천인 양평과 여주, 그리고 남양주 등총 13곳에 지역별로 2천에서 7천마리까지 나눠 방류했습니다. 미꾸리 방류를 통해 모기 유충과 같이 동양 하루살이 유충 퇴치에도 기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효과가 확인되면 방류량을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다음 달 청정계곡 수생태 복원을 위해 포천 백운계곡과 여주 주록리계곡 등세 곳에 미꾸리 15,000마리를 추가 방류할 예정. 경기 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미꾸리 방류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